사실 어렸을 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 뒤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잦은 갈등과 집안의 불화 등 수없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집에 발을 들여놓기 싫을 정도로 당시 집안 분위기는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며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미용실 계약금으로 인해 상당히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때 당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집의 구조는 방이 두 개밖에 없는 반 지하방이지만 방 자체의 크기는 제법 넓은 편이라 큰 방, 작은 방으로 나뉘어 큰 방에는 부모님, 작은 방에는 침대를 하나 놓고 제가 바닥에서 자고 침대에서 누나가 자는 식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좋지 않던 부모님들은 다시 인고부부가 되는 듯 했고, 방황하던 누나는 마음을 먹고 미용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누나는 대학생 1학년이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잠을 계속 못 옮기는 탓에 점점 자라는 저와 누나 때문에 아버지는 방을 바꾸자고 하셨고, 누나와 제가 좀 더 넓은 큰 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평소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몇 개월 일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 민석아.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걸치시더니 잔을 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민석이랑 민선이, 너희 방에 커다란 침대 있다 아이가. 가뜩이나 좁은 방에 커다란 침대가 있어가지고 누구 지내는데 불편하진 않나? 그래서 이번에 아빠 출장 갈 때 그거 한번 채워줄까? 아버지의 말에 평소 여유 공간이 없던 좁은 방이 싫었던 누나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아빠 진짜? 아, 그러면 민석이랑 아빠랑 같이 좀 치워주라. 그 침대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 침대 밑에 다리 한쪽은 부러져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소리도 하고 완전 별로다. 아, 그래? 진작 말을 좀 하지. 그럼 내일 내가 출발할 때 가지고 가게. 민석이 네가 새벽에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가족들끼리의 즐거운 시간이 흘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벌써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대충 옷을 입으시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를 치우자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쿠션 부분부터 떼어낸 뒤 드라이버로 모서리에 나사를 풀고 그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정리한 침대 물품을 옮길 때였습니다. 그 침대의 부품 중 하나가 상당히 길어서 위로 세워들고 가던 저는 방을 나가다가 실수로 천장을 쳤고 벽지 한 부분이 위로 드르륵 밀려 올라갔습니다. 어린 저는 벽지가 벗겨진 게 걸리면 어머니께 욕을 먹겠구나 싶어서 태어난 척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고, 그렇게 짐을 다 옮기고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출발하셨고, 누나는 그렇게 피곤하다며 다시 잠자리에 눕고, 저는 등교를, 어머니는 미용실로 출근을 하셨습니다.